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오니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이후의 삶을 통해 간증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의 멸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시작된 바벨론의 침공이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끝마쳐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했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리고를 향해 진격했고 그 성을 수십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견고하기 그지없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는 이스라엘의 함성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바벨론이란 이방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저항 끝에 예루살렘은 이방 군대에 점령되었고 그것은 결국 함락되어서 돌무더기, 흙무더기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침내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과 단절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이처럼 함락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성을 지키는 여리고 성의 성민들보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보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일까요? 물론 이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이 보존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들이 죄악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었고 악으로 찌들었기 때문에 그 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성이 함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집은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바로 의인의 집, 정직한 자들이 사는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을 세우고 견고하고 굳건한 성을 세운다고 해도 그 안에서 악을 도모하고 죄를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문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예루살렘 성내를 두 구역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출입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성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문에 앉은 것은 성 안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권력을 상징하는 중문에 앉음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수중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중문에 자리를 정하고 앉은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한 것은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기록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 곧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멸망 당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라는 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또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약속은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또그 예언의 내용 또한 부분적이라거나 유사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여기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바벨론 군사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곳 성벽을 헐어대는 적나라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유다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단순한 성의 함락과 파괴를 통한 한 나라의 멸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내포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자 세운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파멸이 지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내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만을 감안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판정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이유를 들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다 멸망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명과 본분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패역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잠시만 돌아봐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죄악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업신여겼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또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팽겨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참고 또 참으면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헐짝 내팽개치듯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유다의 패역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철저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결정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회개의 기회와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죄악을 고집하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유다가 드디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째서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고집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산다면, 과거 유다와 같은 그릇된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유다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사는 삶,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하루하루 사는 삶은 너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날마다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